매주 새로운 테마 앱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별별 앱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앱으로 여는 세상에 이무재 PD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별별 앱에서는 또 어떤 재미난 앱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연말 모임을 조금 더 스마트하고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앱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야, 저도 요즘 연말 모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교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쵸? 그러게, 상당히 시즌에 맞는 앱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모임하면 역시 장소죠. 이런 장소를 선택하는 일이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 네. 이름난 맛집의 경우에는 예약이 다 차버린 경우가 많고 네. 맞아요. 조건에 맞는 모임 장소를 일일이 찾자고 하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 입니다. 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앱 바로 돌직구인데요. 돌직구. 네, 이름이 참 재밌죠. 네. 제목 그대로 음식점을 직접 구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아. 손님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매장 사장님들이 응답하는 신개념의 딜 매칭 서비스입니다. 네. 신기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손님이 조건을 제시하면 사장님들이 응찰을 하는. 뭐 역경매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죠? 네. 이 앱은 이런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2013년 스마트 앱 어워드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용자가 모임 장소의 조건을 앱에 등록하면 인근 매장 점주들이 실시간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예.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강남역 저녁 7시 6명 예산 10만 원과 같이 조건을 입력하면 인근 매장 주인들이 실시간으로 30% 할인, 오. 고기 2인분 서비스, 와인 한 병 제공 등 네. 그에 맞는 서비스로 경쟁을 벌이는 거죠. 재밌네요. 예. 손님들은 수많은 제안 중에서 자신과 가장 맞는 또 마음에 드는 매장을 선택해서 낙찰을 하면 되고요. 네. 예약 후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모든 직구를 볼 수 있고 지역 카테고리, 거리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모임 장소를 선택하는 데 아주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꼭 연말 모임 장소뿐만 아니라 데이트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2만 원 비용의 데이트에는 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좋습니다. 다음 앱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앱인가요? 네, 이번에는 연말 모임에 빼놓을 수 없는 손님이죠. 바로 술인데요. 술 많이 마시죠. 술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준비했습니다. 해장의 정석이라는 앱이고요. 네. 이 앱은 계속되는 연말 술자리에서 건강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주 상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앱에서는 술을 덜 취하면서 먹는 약 20가지 방법을 안내해 주는데요. 말을 많이 하고 음주 당일은 사우나를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네요. 또 술을 좀 더 빨리 깨는 방법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제시해 주는데요. 궁금해요. 예, 맵고 짠 음식 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앱의 특별한 점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게 가능하군요. 예, 이게 자신의 체중과 술의 종류, 마신 양 등을 입력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주의,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으로 알려주니까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 취해 있는지 또 가음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진짜요? 예,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간접 측정치이기 네. 때문에 절대 이거를 과신해서 혹은 술을 입에 댔는데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효선 씨도 이 앱을 너무 과신해서 음주운전대를 잡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절대 안 그래요. 네, 저는 효선 씨를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 많죠?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소개한 이 앱들로 조금 더 재미있고 또 특별한 연말 모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앱 소개해 주신 이무재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